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가지는 결과,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같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고 너희가 누구 죄든지 놔두면 그냥 놔둔 대로 그 사람의 저주가 된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약속하시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같은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오는 승계되는 놀라운 결론을 복음서들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제대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갖는 신분과 지위와 운명과 그 영광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잘못한 것을 벌 주는 것보다 죄를, 사망을 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이시라고 소개되는 것은 생명이란 죽음과 대조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가 부요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아름답게 커가는 것, 끝이 없는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망이란 다만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의 삶이 허무하고 헛되고 거짓되고 결과가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떠 보라라는 주의 말씀에 눈을 떠 밝히 세상을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까지 우리의 존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를 보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나라니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것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과 복음서에 기록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기대와 너무 상반된다고 느끼는 거죠.